상장 폐지 개선 기간이 종료된 쌍용차가 추가 연장을 위해 오늘 이의 신청을 다시 제출했습니다. 순조로운 재매각을 위해서는 쌍용차의 상장 유지가 중요한데요. 쌍용차의 운명을 좌우할 개선 기간 연장의 중요성과 가능성까지 취재 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성준 기자. 네, 보도봅니다. 쌍용차가 오늘 거래소에 상장 폐지 개선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죠. 네, 그렇습니다. 쌍용차는 오늘 상장 폐지 개선 기간 연장을 위해 향후 개선 계획을 담은 이의 신청서를 거래소에 제출했습니다. 당초 쌍용차는 지난 2024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 의견 거절에 따라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한 이후 이의 신청을 통해 거래소로부터 1년의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는데요. 이 개선 기간이 지난 14일 종료됐고요. 관련 규정에 따라 개선 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심의를 통과하면 상장 폐지를 피하고 한 번 더 개선 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쌍용차는 제출 시한 전에 이의 신청을 한 겁니다. 거래소는 심의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안에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열어서 개선 계획의 이행 여부와 상장 폐지 여부를 심의 결정합니다. 이제 공은 거래소로 넘어갔습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 공시위원회 개최 일정이 곧 잡힐 것이라며 여기서 상장 폐지 혹은 개선 기간 부여 둘 중 하나가 결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은 거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장 유지는 재매각을 통한 회사 정상화에 있어 절대적 조건이라며 개선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상장 폐지가 결정되고 매각이 무산된다면 최악의 경우 청산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상장 폐지와 그에 따른 재매각 실패는 쌍용자동차 파산이라는 끔찍한 후폭풍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쌍용자동차가 계속 기업으로 존속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쌍용자동차 노사가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드립니다. 쌍용차 인수 전 1라운드가 에디슨 모터스 컨소시엄의 인수 잔금 미납으로 무산된 이후 법원은 쌍용차의 회생 계획안 가결 기간을 오는 10월 15일까지로 6개월 연장 결정했습니다. 쌍용차 인수 전 2라운드에는 KG그룹과 쌍방울그룹, 파빌리온 P, ELBNT가 뛰어들면서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쌍용차가 상장 폐지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도 이처럼 인수전 열기가 뜨거운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재매각을 전제로 한 개선 계획이 받아들여져서 개선 기간이 추가로 부여되더라도 만약에 실제로 재매각이 지연되거나 차질이 빚어져서 개선 기간 안에 개선 계획의 이행이 어려워질 경우 회사의 의지와 상관없이 상장 폐지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쌍용차 주권의 거래 재개와 정상적인 재매각 진행은 약 5만 명에 달하는 쌍용차 소액주주는 물론 협력업체 포함 20만 명가량의 근로자 모두에게 간절한 소망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보도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